바다가 멀지 않은 서귀포시의 외곽마을. 93대가 모여 사는 타운하우스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입구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누구라도 그냥 지나치긴 어려울 것 같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정원이 너무 예. 예쁘네요. 아, 예. 들어와서 구경하세요. 네. 네. 그래서 바로 들어가 봤습니다. 앞마당까지 이어지는 꽤 널찍한 정원인데요. 정원지기가 5년 동안 직접 일구고 가꾼 공간입니다. 그리고 쭉 들어오시면 주로 이제 이쪽은 담 밖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예. 꽃을 식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 향 등꽃풀도 키가 제법 크거든요. 예, 한 2m 정도까지 크니까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되면 이 담벼락 밖으로 보일 거고요.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제 꿈의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자카란다라 나무인데요. 이 자카란다 나무가 키가 거의 한 2, 30m 정도 자란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나무가 열대죠. 아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기후가 안 맞아서 우리나라에서는 꽃을 피운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카란다는 기다림이 필요한 나무입니다. 10년 정도 키워서 성목이 되면 이렇게 보라색 꽃을 피우는데요. 우리나라의 벚나무처럼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꽃나무라는군요. 전 이 나무를 보면 그 제주에 그 많이 있는 멀구슬나무 네. 그 나무가 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멀구슬나무는 꽃잎이 좀 자잘한데 이 나무의 꽃은 종 모양으로 보라색 꽃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종 모양의 꽃들이 이 정도로 예, 이 정도로 크게 맺혀가지고 이 나무를 꽉 채우는 그런 나무이거든요. 도전하시는 거네요. 도전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꿈의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영하로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냉해를 입어도 안 되고 서리가 내리는 지역도 안 되고. 근데 제주도는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노지에 심은 지 지금 5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꽃을 피울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제발 친구야. 정원지기 실력이 10분 발효된 곳은 바로 여기인데요. 꽃들로 풍성하게 채운 포인트 화단입니다. 어떤 꽃들이 심겨졌나 잠깐 살펴볼까요? 종류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요. 여기는 사실은 메인보드죠. 예, 들어간 현관 입구에 딱 있으니까 저희 집을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예, 그런 공간이에요. 여기도 이제 여름 가을 꽃으로 조금 제가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인데 이 스노우풀도 사실은 지금 거의 끝났어요. 다른 데가 보시면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마다 이미지 메이킹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얘네들이 자신감 뿜뿜 예, 그래서 계속 꽃을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꽃이 있는 담장 밖으로도 화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강렬한 빛깔이 매력적인 병솔나무입니다.
지금은 저게 이제 그 꽃이 지는 상태라 조금 안 예쁜 모습인데 만개했을 때는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보시고 어떤 나무냐고 그래서 구입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여기까지 설명해 주신 거 보면 특징이 다른 사람을 위한 거네요? 네네네네. 아.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꽃 마음을 나눔하고 싶은 마음? 네, 그런 마음이 커요. 네. 네. 함께 꽃을 즐기면서 이웃들은 자연스레 가까워졌는데요. 한나엄마! 언니! 미니 리딜! 이번에 가마에서 나온 건데 주려고. 대박! 언니가 만들어준. 짜잔! 오, 너무 이쁘다. 언니! 언니. 오, 그냥 항아리 상태로 있을 때보다 훨씬 이쁘네. 역시 한나엄마 꽃을 잘 가꾸니까. 언니 마음에 들어요. 진짜 예쁘다. 색감이 이거랑 이 항아리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선물로 받은 토분에 꽃을 심었는데요. 정원이 한결 멋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그냥 항아리 그 자연의 사계를 담은 항아리 같은 걸 많이 도자기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에 이제 약간 변화를 줘서 토분의 색감 이런 걸 담아봤거든요. 그래서 한나 엄마가 여기 우리 마을에서 꽃을 너무 이쁘게 잘 가꾸니까 이렇게 이제 토분에다가 꽃을 이쁘게 심으니까 제 토분도 살고 한나 엄마 꽃도 살고 우리 마을에 꽃 박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꽃이나 그런 거에 관련되는 건 다 한나 엄마 통해서 담아요. 영신 씨는 매일 4, 5시간을 정원에서 보내는데요. 요즘은 책을 찾아보며 식재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남다른 부지런한 정원사죠. 노력의 결과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원래 가드닝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가드닝에 진짜 1도 관심 없었어요. 1도 관심 없었는데 우연하게 이제 어느 날 나와서 풀을 뽑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이거 최고의 레저다. 그래서 그 다음날 와서 또 뽑고 또 뽑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너무 허전해가지고 뭐를 하나 심다 보니까 그 옆에 또 뭐 하나 했으면 좋겠고 그 옆에 하나 했으면 좋겠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을 알기 전까지 사실은 꽃을 사는 돈이 굉장히 아까웠어요. 기껏해야 한 다발인데 사서 진짜 예쁘다 이런 생각보다는 무슨 꽃 한 다발 가격이 이렇게 비싸. 그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그 꽃다발 하나에 들어있는 그 아이들의 1년치 몸값이거든요. 생명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짠하고 애틋하고 막 그런 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작은 꽃이라도 경외심이 생겨요.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언제 이런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겠어요. 제주에서 정말 축복된 삶을 살고 있어요. 예. 쑥쑥 꽃대를 올린 백합이 곧 얼굴을 내밀 기세인데요. 그런데 아직 피지도 않은 꽃을 왜 자르는 걸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백합인데요. 네. 노란색 백합이에요. 근데 노란색 꽃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네. 그래서 고백하러 가려고. 뭐예요? 사랑고.
고백이야. 나 지금 자리를 잘하는 거지. 나 자리를 너무 잘 잡은 거지. 우리가 아는 그분 맞죠? 깜짝 선물의 주인공은 바로 배우 송윤아 씨였습니다. 지금 이웃인가요? 네. 아, 제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희는 2014년 그 본집은 서울에 있으면서 네. 왔다 갔다 하기를 수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네. 여기서 거의 정착을 하게 저희 집이 바로 이제 뒷집이니까 네. 지나다니면 언니네 집에 항상 이렇게 눈에 딱 들어와요. 좀 사람이 나도 모르게 너무 기분이 밝아지고 좋아지고 웃게 되고 네.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고 그렇게 좀 우리 마을에서 주민들한테 웃음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어요. 송윤아 씨가 특별한 이웃이 된 건 집 앞에 있는 바로 이 공간 때문인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주민들과 송윤아 씨가 팔을 걷어붙이고 잡초를 뽑고 있는 걸까요? 여기가 이 공간이 지금은 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좀 무서운 공간이었어요. 불과 서너 달 전의 모습인데요. 자풀에 뒤덮인 500여 제곱미터의 공유진, 쓰레기가 쌓이고 동물 사체까지 나오던 문제의 공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을을 상징하는 입구 같은 곳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곳이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 훨씬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들었는데 네. 오랫동안 방치되온 터라 마을에서도 선뜻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요. 송윤아 씨가 자비를 들여 물꼬를 터준 덕분에 정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외부 생활을 못하고 또 다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요즘에 날씨가 좋아지면서 벌써부터 그 타운에 있는 아이들이 주말이 되면 여기서 막 뛰어놀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너무 힐링이 돼요. 보는 네. 자체만. 네. 기분 좋잖아요. 예. 네.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함께 꽃을 심기로 했는데요. 땡큐. 마을의 꽃 박사인 영신 씨가 지휘에 나섰습니다. 모두들 한 마음으로 일손을 거드는데요. 자, 뒤에서 수영을 봐주세요. 비틀어진 물이 있는지 균형을 봐주세요. 네, 됐어. 여기 또 엄청 이뻐지겠네. 머지않아 아름다운 마을 정원이 탄생하겠죠?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정원 일은 정말 땡자운 일이에요. 이 옆에 보이시는 이 버들마편초도 제가 처음에 작은 모종을 샀어요. 그게 한 4,000원? 4,000원 정도짜리를 사서 작년에 심은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단연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쑥쑥 크면서 저한테 매년 기쁨을 주잖아요. 우리가 어느 누구한테 4,000원 줄게 매년 나한테 기쁨을 줄 수 있어? 절대 못 주거든요. 크게 하시는 것보다 나한테 맞는 것부터 조금씩 시작을 하시면 아마 상상 이상으로 만족하실 어떤 그런 삶의 질이 달라지니까요. 제주에서 알게 된 꽃이 주는 기쁨. 영신 씨가 이웃들과 함께 행복을 키우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렇게 맨 얼굴로 나가면 어떻게 나갈까요? 겁이 나네요. 공포스럽네요. 이게 방송 언제예요? 꽃과 함께